원장님 얼굴에 뭐 하시게요? 리쥬란 좀 하려고요. 동안 피부 유지해야죠. 오른쪽은 HB, 왼쪽은 리쥬란 아이. 이 리쥬란 HB가 신제품으로 출시된 지도 한 6개월 정도 됐는데 그동안 두 번 정도 시술을 하셨잖아요. 오늘 세 번째 하시는 거고요. 리쥬란 하면 효과도 좋지만 아픈 걸로 유명하잖아요. HB는 아무래도 통증을 줄이기 위해서 나온 제품이라서 기존의 리쥬란보다 장기 효과가 적지 않을까 했거든요. 사실 성장인자의 농도가 리쥬란 힐러나 아이 같은 제품은 농도가 비슷한데 HB만 조금 적다고 해요. 그래서 물론 히알루론산으로 보강을 했다고 하지만요. 그래서 출시 때 예상하기로는 초중기 효과는 세 가지 제품이 다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고 중장기 효과는 HB가 좀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슬쌤께서 한쪽씩 실험을 하셨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먼저 통증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네, 확실히 통증은 적어요. 저희가 리쥬란 아이 제품을 많이 사용하잖아요. 리쥬란 아이도 힐러보다는 통증이 덜하잖아요. 왜냐하면 아이가 힐러보다 점도가 낮기 때문에 바늘 끝에 걸리는 압력이 좀 작아요. 그래서 피부에 주입될 때 작은 압력으로 주입되기 때문에 덜 아파요. 그래도 맞을 때는 상당히 고통스럽긴 해요. 피부가 단단하신 분들은 더 아파하시고요. 그런데 리쥬란 아이의 통증이 100점이라면 HB는 한 4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제가 환자분들한테 리쥬란 아이 주사 받으시다가 HB로 바꾸신 분들에게 한번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리쥬란 아이의 통증이 100점이라면 리쥬란 HB의 통증은 30점, 40점 정도 된다는 분들이 제일 많으셨어요. 맞아요. 제 경험으로는 이게 통증이 모든 주사하는 곳이 다 똑같이 아프진 않거든요. 그래서 어떤 데는 되게 많이 아픈 데도 있고 어떤 데는 좀 덜 아픈 데도 있어요. 그게 한 20점에서 한 50점 정도 분포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두 가지를 비유를 하자면 리쥬란 아이가 좀 찢어질 것 같은 그런 통증? 그거에 비해서 HB는 따끔따끔하지만 뭐 할 만한 정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병원에서 통증을 줄이기 위해서 하는 것들이 마취크림, 타이레놀 먹기, 얼음을 대면서 하기, 치과마취 하기, 옆에서 보조자가 탁탁탁 어깨 두들겨주기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요. 원장님 오늘 치과마취 하시겠어요? 네, 물론입니다. 살아야죠. 치과마취를 뿅뿅 하면 확실히 얼굴 가운데 쪽은 덜 아프기는 해요. 사실 이 부분이 얼굴에서 가장 아프면서도 노화가 많이 느껴지는 부위고 사람들의 시선도 대화할 때 가장 많이 머무는 중요한 자리거든요. 하지만 마취하기 풀릴 때까지 몇 시간 동안 좀 불편하잖아요. 아무래도 그렇죠. 치과 다녀보신 분들은 다들 아실 거예요. 자, 그럼 이제 효과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주사 맞고 초반에는 HB가 좀 더 나은가? 뭐 이런 말씀도 하셨잖아요. 초반 한 달쯤에는 HB가 오히려 더 피부가 좋게 느껴졌어요. 환한 건 비슷했는데 피부결은 더 부드럽고 매끈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촉촉함이나 잔주름 개선 효과는 비슷했습니다. 그렇게 6개월 동안 두 번 정도 하시고 나서 지금은 어떠세요? 양쪽이 비슷해요. HB 쪽이 효과가 떨어지는 것 같진 않아요. 6개월이면 HB에 보강되어 있는 히알루론산 효과가 떨어질 때가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비슷해요. 근데 왜 예상과 달리 효과가 비슷했을까요? 효과는 개인차가 있겠지만 제 생각은 이래요. 병원에서 하는 많은 시술들은 피부나 조직에 상처를 내고 회복하는 힘을 이용해요. 리쥬란 시술뿐만 아니라 여드름 용도 치료, 탄력 레이저, 물광주사 같은 피부결 개선 시술도 정말 많아요. 리쥬란도 마찬가지로 상처를 내고 회복하는 힘을 이용하는데요. 리쥬란을 얼굴에 주사를 해서 피부 조직을 박리하는 것 자체가 상처를 주는 거죠. 그래서 주입층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진피층에다가 놔야 되는데 근데 사실 어떤 병원에서는 시술의 평일성과 시술 시간 단축을 위해서 그냥 북, 앞북, 앞북 지방층까지 이렇게 찔러서 주입을 하기도 해요. 진피층에 놓으면 환자분들이 너무 아파하기도 하시고 그리고 의사가 시술이 힘들기 때문에 굉장히 시간이 더 오래 걸리거든요. 사실 그런데 지방층에 다 푹푹 넣으면은 이게 우리가 예쁜 피부를 얻으려고 하는 거지 뭐 예쁜 지방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도 효과가 없는 건 아니지만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니죠. 진피층에 상처를 내고 회복할 때 리쥬란의 성장인자 PN 성분이 작용을 해요. 우리가 피부에서 잃어가고 있는 어린 피부의 특성들, 환함, 쫀득함, 탱탱함, 매끄러운 피부결 등도 복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 아무리 좋은 성분이라도 피부에 고스란히 넣어두고 고스란히 빠져나왔다고 한다면 효과가 많이 떨어질 거예요. 그래서 피부에 주사를 놓을 때 크게 띄엄띄엄 푹푹 놓게 되면 효과도 푹푹 떨어지게 됩니다. 성장인자를 넣고만 온 거니까요. 진피층의 주입을 촘촘하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피부가 얇고 탄력이 떨어지신 분들을 시술하면 엠보싱이 촘촘하게 생기게 돼요. 그런데 피부가 단단하신 분들은 시술을 아무리 잘해도 엠보싱이 조금 흐리게 보일 수 있으니까 참고해주세요. 오른쪽은 리쥬란 HB, 왼쪽은 리쥬란 I. 앞으로도 6개월 동안은 계속 이렇게 시술을 해서 1년 경과가 나오면 또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원장님 이제 시술하러 갈까요? 고고! 고고!
자, 이제 제가 치과 마취 해드릴 건데요. 치과 선생님들보다 덜 아프게 치과 마취 한번 해보겠습니다. 남편분이 치과 의사라는 환자분이 그랬는데 제가 더 덜 아프게 해둔다고 하셨어요. 자, 눈 감아보시고요. 마취하기 눈동자에 떨어질 수가 있어서요. 따끔하세요. 따끔. 뻐근합니다. 찌를 때도 아프지만 약이 들어갈 때 더 뻐근하고 아프세요. 아니, 하는 줄도 모른단 말이에요? 엄청 안 아프신가 보네요. 어디 하는 줄? 아니, 세상에. 웃으면서 받는 거 봐요. 아, 리쥬라이 웃으면서 받다니. 자, 한번 해보세요. 웃으면서. 자, 이렇게 해서 시술을 하셨는데요. 많이 아프셨어요? 거의 안 아프요. 아, 근데 이 말을 다 믿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이제 이렇게 덜 아파하시는 분도 있고, 네, 좀 더 아픈 분도 있고 그래요. HB가 훨씬 덜 아팠습니다. 입이 삐뚤어지시는 것 같은데. 이 마취 불편감도 꽤 있죠. 이게 한 6, 7시간 가니까. 네. 2시간 정도부터는 많이 풀리는데, 그래도 다 풀리려면 한 6, 7시간 걸려요. 그래서 식사할 때도 좀 불편할 수 있고, 말도 좀 어눌할 수 있습니다. 몇 시간 동안. 아, 그리고 이제 앞으로 계속 이런 식으로 시술을 해가지고, 1년 경과도 한번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예뻐지세요.